반갑습니다. 그 앱을 켰어요. 메신저에 잠깐 하려고 켰습니다. 반갑습니다. 밥 드셨나요? 밥 드셨나요? 저 머리 갑자기 머리 귀엽다. 귀엽죠, 그쵸? 저는 방금 스팸 김치 볶음밥 먹었습니다. 저는 밥 먹었습니다. 아, 한국 더워요. 덥습니다. 오늘 컨셉 중딩이야. 어려졌나요, 좀? 너무 더운 것 같아요. 잠깐 밥 사러 나갔더니 바로 땀나고 막 그러더라고요. 어제 새벽 5시였나? 그때 잠들었던 것 같아요. 저의 머리의 이름. 제 머리의 이름. 안 지워서 이름 한번 지을까요? 제 머리. 머리의 이름 뭐라고 짓지? 버섯. 버섯돌이. 너무 예뻐서 거울 보기가 힘들면 어쩌면 좋을까요? 그럼 자주 봐야죠. 그 예쁜 게 익숙해질 때까지 자주 봐야죠. 네. 아끼면 안 돼. 초코송이 같다고. 초코송이 아닙니다. 제주도 놀러 가고 싶다고. 저도 진짜 너무 가고 싶어요. 바다가 너무 보고 싶네요. 너무 더우니까. 유튜브로 자주 봐요. 자주 막 유튜버 분들 바다 브이로그 이런 거 있잖아요. 아니면 바다 뭐 찍은 영상 보면서 아 바다다 이러고. 시원하겠다, 이러고 보고 있습니다. 손가락 하트 만들어주세요. 맞아요, 머리 잘랐어요. 바다가 좋더라고요, 요새. 제가 약간 한두 살씩 먹다 보니까 바다가 좋네요. 같이 갈까요? 제주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난 상민이가 좋은데, 저도 나우 너무 좋죠.
너무 좋죠, 우리 나 진짜. 원래 머리가 진짜 한 여기까지 왔었거든요. 말리고 나면. 근데 그래서 머리 자르면서도 아, 좀만 더 자를까요? 저 자를까? 계속 고민했는데 더 잘랐으면은 아마 첫 피부형이 되지 않았을까? 해드릴까요? 차피백 저번에 지금 머리가 좀 아쉽긴 한데 좀 아깝긴 한데 머리 아니 나중에 하는 걸로 나중에 하는 동물이야? 동물 무서운 동물? 무서운 동물? 많은데 근데 동물을 이렇게 막 만나볼 기회가 자주 없었어서 그래도 뭐 실제로 만나면 좀 공룡 뭐 이런 거 무섭지 않을까요? 단전대 해주세요. 단전대. 어떻게 하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되지? 약간 그런 건가? 밥 먹었어요? 하고 이제 밥 먹었다고 하시면 잘 먹었네. 이런 이런 건가? 점액추. 아, 점액추. 이런 거 진지하게 고민해야 되거든요, 이런 거. 밥은 맛있게 먹어야 되기 때문에. 오늘 같은 날 일단 냉면은 사이드로 무조건 들어가야 되고요. 냉면 먹어야 되고. 왜냐면 제가 냉면이 먹고 싶거든요, 지금. 냉면. 물냉이어도 좋고, 비냉이어도 좋고. 그리고 이제 메인은 또 돈가스가 나쁘지 않지 않나. 요새 돈가스랑 냉면 같이 파는 곳이 정말 많거든요. 아 근데 보통 냉면 사이드로 먹지 않나요? 보통? 전 절대 냉면만 먹지 못해요. 절대로. 그러면은 배가 안 차요. 저 뭐라 그래야 되지? 조금 다채롭게 먹는 걸 좋아한다 그래야 되나? 좀 메뉴 두 가지 먹는 거 좋아하긴 해요. 먹을 수 있다면? 상황이 되면 그렇게 먹는 거 좋아해요. 천사 날개를 보여줄 수 있나요? 아, 아직 활동기가 아니기 때문에 비활동기에는 잠깐 날개를 떼놓습니다. 아, 단체 브이앱 한날 결국 그날 저희 편의점 갔을걸요? 아마 전 그럴 줄 알았거든요, 저는. 그랬었던 걸로 기억해요. 편의점 갔었던 것
이칼 머리 자르니까 엄청 순둥순둥해 보여. 저는 원래 순둥순둥합니다. 저는 굉장히 순둥순둥한 사람이에요. 도전하고 싶은 머리색? 너무 많아요. 엄청 많아요. 막 일단은 흑발도 너무 좋아서 지금은. 근데 만약에 나중에 아니면 나중에 파란색은 꼭 해보고 싶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도 좀 많이 밝은 색 한번 해보고 싶네요. 아 근데 그 초록색 머리 그게 아마 원래 초록색 머리가 아니라 그게 원래는 파란색으로 했었는데 이제 파란색이 빠지면서 이제 초록색이 나왔던 거라서 파란색을 하면 일석이조겠네요. 백발 너무 하고 싶죠. 근데 백발 하면은 머리가 걱정이라서 머리가 많이 끊어진다고 하더라고요. 빨간 머리도 좋죠. 난 네가 너무 이상해. 왜 이렇게 잘생겼어? 기분이 좋네요. 네, 감사합니다. 연분홍 좋죠. 연분홍 색깔도 너무 좋죠. 아, 요새 제가 저번에도 그 브이앱 때 이거 마셨잖아요. 카라멜 마키아토. 또 샀어요. 마실라. 샀어요. 파인애플 피자 초등학교 때한번 먹어봤어요. 한번 먹어봤는데 저는 그러니까 그게 아마 하와이안 피자라고 써 있었나? 그랬을 거예요. 근데 이제 시켰는데 먹는데 이제 파인애플도 있고 이래가지고 좀 그때 처음으로 피자를 좀 많이 남기지 않았나? 오늘의 TMI. 머리를 잘랐다. 하와이는 안 가봤습니다. 하와이는 가보지 않았고요. 어느 나라에 가고 싶어요? 우리 나우 있는 곳이면 어디든지 다 가고 싶죠. 원래 오늘 뭐더라? 그 라디오 보이스 온리 그걸로 하려고 했는데 괜히 또 저번처럼 라디오 망할까 봐 그냥 머리 자른 기념으로 자랑이나 해야겠다 하고 그냥 보이는 걸로 켰습니다. 근데 틱톡 아직 맘에 드는 거. 아, 틱톡 찍어야죠. 계속 뭔가
고민 중이에요. 뭐 찍을지. 저도 사랑합니다. 요리 할줄 아시나요? 저는 요리를 굉장히 잘해요. 저도 요리 수준급이거든요. 요리 굉장히 잘합니다. 보셨죠? 저 김치찌개 끓이는 거. 혼자서 김치찌개도 할줄 알고. 다 가능합니다. 뻥쟁이 또 나왔네. 뻥쟁이 아니고, 그러니까 맛있게 못하는 거지 할 줄은 안다. 약간 그런 느낌인 것 같네요. 네. 뻥쟁이. 무슨 요리가 제일 자신 있어? 일단 라면 잘 끓여요, 저. 라면 잘 끓이고 계란말이 먹을 순 있어요. 먹을 줄 압니다. 아, 라면은 진짜 잘 끓여요. 물 조절 진짜 기가 막히게 하는 사람이에요, 저 진짜. 진짜 언제 한번 우리 나우분들 대접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아니, 컵라면. 나 안 해. 저 정말 잘 끓여요. 이제 너 얘기를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아, 무슨 라면 제일 좋아하냐고. 저는. 그 오동통인가? 다시마 두개 들어있는 라면 아시죠? 그거 맛있어요. 컵라면 먹을 때 그거 먹습니다. 라면 정말 잘 끓이고요. 네. 라면. 너구리인가? 너구리 맞나? 너구리 말고 또 있었던 것 같은데 그 갈색 포장지 오동통면인가 봐요. 그거였던 것 같아요. 그거 맛있어요. 그거 맛있습니다. 애교 한번 하십시오. 윙윙. 시영이랑 요리 대결이요? 제가 이기죠. 제가 이기죠. 언제 한번 컨텐츠를 할까요? 시영이는 간안 봐도 이길 수 있어요, 제가. 혼자 여행 아니면 다 같이 멤버들이랑 여행. 제 생각에는 둘다 즐기려면 혼자서 일단은 여행을 가요. 그리고 아 내가 여기 지금 왔는데 이거 진짜 너무 좋더라. 애들아 와라. 형들 빨리 와봐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또 며칠 더 노는 거죠. 사전 답사 느낌으로 먼저 제가 가고. 요리 브이로그. 제가 계속 이제 함부로 말씀을 못 드리겠는 게아찍 찍겠습니다. 기회가 되면 찍어야죠 이래놓고 지금 밀린 게 쉽게 돼서 기회가 되면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진짜 찍을 수 있을 거예요.
제가 또 요리 굉장히 엄청나기 때문에 간단하잖아요, 요리 영상 찍는 거는. 네. 당신은 높이에 용감합니까? 좀 고소공포증이 있진 않은데, 근데 그런 건 무서워하는 것 같아요. 그 자이로드롭보다 저는 그 자이로 스윙이 더 무섭더라고요. 그런 거. 그렇습니다. 아, 스팸 잘하죠, 제가 또. 오늘 제목을 이상민의 요리 토론으로 할걸 그랬네요. 얘기가 요리.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아, 자이로드롭을 못 하신다고. 저랑 같이 타면 되죠. 같이 타면 됩니다. 우리 나우분들, 저희랑 놀이공원 한번 가야죠. 제가 또 라면, 컵라면은 진짜 잘 끓이죠. 연습생 때, 또 이제 기가 막히게 매일매일 끓였기 때문에 진짜 잘 끓일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오히려 같이 놀이공원 가면은 제가 무서워서 제가 무서워서 도망갈 수도 있다는 거. 네. 줄 서다가 갑자기 사라질 수도 있다는 거. 네. 무조건 일단 면보다는 스프를 먼저 넣어야죠. 맞습니다. 더 깊은 맛을 위해서. 네. 저 회전목마는 안 타본 것 같아요. 타보고 싶어요. 회전목마 타보고 싶네요. 상민이 최애 놀이기구? 사실 최애 놀이기구는 딱히 좀다 재밌는 것 같아요. 네. 다 재밌게 탔습니다. 틱톡에 거미가 나타났다고요? 잡아야겠네요. 나 기말고사에서 100점이었는데 상민이가 지금까지 가장 높은 시험 점수는 몇 점? 어허, 오. 저는 말은 안 타봤습니다. 받아쓰기 100점이죠. 받아쓰기 100점. 기억하시죠? 제가 말씀드렸던 거. 진짜 그 진짜 사연이 깊거든요. 그 받아쓰기 100점이. 도깨비 집? 귀신의 집? 근데 귀신의 집 같은 거는 제가 또 이게 뭐 재미없다는 건 아니, 가본 적은 없지만, 왜안 갔느냐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자면은, 좀 시시하지 않나. 예, 네, 좀 시시하지 않나. 좀 시시하지 않나 해서, 네, 가지 않았습니다. 네. 아, 목이 탄다. 목이 타네.
제주도 가면 출입국 신고 쓴다고요? 저 제주도 가봤어요. 와, 저 제주도 가봤는데 썼었나? 안 쓰죠? 안 쓰죠? 안 되겠다. 오늘 어쩔 수 없다. 이거는 3분만 하고. 카일 리안 케미요? 케미? 이 이름? 이름이 아직 없긴 한데 짓는다면은 그래도 래퍼와 보컬. 래퍼와 보컬즈. 아, 메인즈로 하겠습니다. 네. 또 메인 래퍼와 메인 보컬이시기 때문에. 카엘이랑 나우 케미는요, 사랑. 사랑. 러브. 이건 뭐, 이건 말로 설명 안 되는 케미죠, 이거는. 아, 너무 뻔하다고요? 그래요? 어떡하지? 좋은 걸 어떻게 해요, 오늘 나오고. 나 너무 좋은데. 러브로 이행시. 러. 러브입니다. 망한 것 같은데. 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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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 죄송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우리 나우 사랑하고요. 나 오늘 사랑합니다. 오늘 굉장히 어렵네요. 굉장히 어렵네요, 오늘. 어렵다, 오늘. 오늘 어렵다. 뽀뽀로 무마하려는 이상민. 네. 사랑합니다. 오늘도 사랑하고. 네. 아니, 그, 위버스 올렸던 그 영상 있잖아요. 그냥. 아니, 나우분들한테 이렇게 했거든요? 영상에서. 근데, 영상 올리려고 봤는데, 비둘기가 밥을 먹듯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웃겼었습니다. 네. 굉장히 웃기더라고요. 근데 또안 올리기에는 영상이 아까워서, 나우분들한테 표현해드리고 싶어서, 우선 그냥 올렸어요. 일본어 이야기 해주세요. 곤방와 아시테루요. 하이. 저는 02년생입니다. 네. 02년생입니다. 풋풋하죠? 네. 아, 정말 일본어 강의 시간 한 그게 아니라 저 진짜 열심히 공부하고 있어요. 근데 저 진짜 진짜 열심히 공부하고 있어요. 제가 막 이렇게 정말 좋은
문장들 알면은 이렇게 공부하면은 막 그것도 해요. 메모도 해요. 이렇게 나오노 하게데 시아와세 데스. 나우 덕분에 행복해요. 이거 저번에 하긴 했는데 그래도 너무 너무 좋고. 그리고 네, 그렇습니다. 밥 드셨나요, 우리 나우분들? 준혁이요, 전화를 걸고 있습니다. 바쁘신가 봐요. 준혁 씨는 바쁘신 것 같아요. 네. 준혁 씨는 바쁩니다. 네. 준혁 씨 바쁘신 것 같고. 아, 거절당한 거 아니고 제가 먼저 끊었습니다, 전화를. 네. 거절당한 거 아니고. 아, 서운하다. 어떻게 전화 안 받았어요, 이제. 저 우리 나와만 있으면 돼요. 나와만 있으면 됩니다. 우리 나운들, 저 이제 혹시 그거 아시나요? 저 이제 작게 얘기하겠습니다. 이제 아니 레슨이 있어요. 있어서 레슨 진짜 있어요. 진짜 있고, 이제 또 가야 하기 때문에. 캡처 타임. 그러면 이번에는 셀카를 찍듯이 한번 캡처 타임을 가져.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거 숙소 VIP랑 다른 게 없는데요? 하나, 둘, 셋. 셋, 넷. 아, 예쁘다. 아, 예쁘다. 됐다. 캡처 타임 맨날 똑같다고요? 아, 그럼 다르게 해야지. 이렇게 식상하게 할수 없거든요. 어떤, 뭐 해야 되지? 뭐가 있죠? 뭐 있을까? 뿌잉뿌잉.
어떻게 해야 되지? 걔는 시도를 한것 같기도 하고. 토끼, 토끼. 네, 암튼 오늘 너무 감사하고요, 봐주셔서. 물구, 제가 물구나무 쓸줄 몰라요. 제가 물구나무 쓸줄 모르고. 오늘은 렘트에 멤버 트위터에 사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약속할게요. 약속하겠습니다. 네. 약속했어요. 기다리셔야 돼요. 저 진짜 올립니다. 저는 그러면 이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 우리 또 나분들이랑 이렇게 소통하니까 40분이 훌쩍 갔어요. 그쵸? 아무튼 그러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도 마음이 아프네, 이렇게 끌려고 하니까. 안녕. 빠이.